보시면은 책에 보시면은 화엄이란 말이 23페이지 보시면은 가운데 위에 두 번 달락에 화엄 나와 있죠. 이 간다뷰화 따라해볼까요? 간다뷰화. 간다뷰화. 그죠? 위에 보면 번역하면 본래 네 글자입니다. 자파엄식. 뭐라고? 자파엄식. 잡자는 수많은 그런 말이에요. 잡다하다. 응? 이것저것. 꽃밭에 가시면은 정원에 가면은 꽃이 큰 것, 적은 것 다 모여있죠. 아름답죠. 그죠? 색깔도 다르죠? 크기도 다르지만은 또 1년생도 있고 한철만 사는 것도 있고 다년생도 있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고, 어? 수국이랄지 불두화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꽃이 모여서 한 봉오리 만들고 있잖아. 나팔꽃은 하나로 이루어졌잖아. 그죠? 이게 하나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개 꽃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꽃이 되는 것도 있고, 어? 겨울에 고는 꽃, 피는 꽃도 있고, 봄 되는 꽃도 있고, 여름, 가을, 겨울에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각 시기별로 또는 다양하게 피니까 잡화라고 한 겁니다. 꿀 중에서도 잡화깔, 잡화꿀이 맛있잖아요. 네? 수많은 꽃을 따온 거니까. 그죠? 엄식, 엄자는 한자로 보면은 보통 우리가 꾸밀 엄자라는 말 잘 안 쓰죠. 어? 보통 많이 쓰는 게 엄할 엄자 많이 알죠. 어? 또 뭐가 있을까? 엄자가 아버지를 뭡니까? 엄치나 엄마란 말이 그 엄마란 말이고 아버지를 엄부 그러고 어? 어머니는 자당 자친 그잖아요. 엄자가 어버이란 말도 있어. 또 가장 추운 겨울을 뭐랍니까? 엄동설한. 그래서 그때는 엄자가 무슨 엄자일까? 어마람 자요? 추울엄 자다. 이게 한자라는 게 그 문장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써놔, 거기다가. 엄. 정엄 스님도 엄. 그러지 말고. 그죠? 어말 엄. 아버지 엄. 응? 또 추울 엄. 응? 그죠? 또 어말 엄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엄 자가 장엄하다 해서 장식할 엄, 꾸밀 엄. 영어로는 데콜레이션, 식자도 장식할 식. 이게 잡화, 수많은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같이 따라가 화려하고 평등하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세계. 바로 대방광불, 이대하고 방광, 넓고 넓은 방대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부처님이 되면은 응?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평등하다. 원만. 정말로 그 세계가 원만하게 예?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빨강은 빨강대로 초록은 초록대로 하얀색은 하얀색대로 색깔 없는 건 없는 대로 향기가 있는 건 있는 대로 없는 건 없는 대로 서로 원만하게 또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응? 그리고 그 세계가 너무너무 장엄하다.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를 설명하는 표현하는 말이 화엄의 세계다. 이해되십니까? 깨달았게 되면은 자 부처님 눈으로 보면은 뭐로 보일까? 이성계하고 무학대사 이야기 알죠? 그 금방 알더만 보니까 어? 우리 예? 이성계가 뭡니까 조선 세우고 나서 무학대사 사기 스승이잖아요. 예? 찾아와가지고는 우리 야자타임 합시다. 어? 내가 에? 스님 보니까 돼지로 보여 그랬거든. 그러니까 무학스님 뭐라 했더라? 그죠? 어? 나는 부처로 보여 그랬잖아. 그제? 그래서 아니 우리 야자타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응? 무학스님이 돼지 눈에는 뭐가 보여? 돼지가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그래. 이게 부처가 돼버리면은 차별이 있을까 없을까? 요즘에 뭐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뭐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차별 없는 세계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다. 우리가 그런 세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이상의 목표야. 자, 그래서 자파 음식은 그러니까 수많은 꽃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 같은 부처님의 세계는 조화롭고 평등하고 원용 엄만한 세계다. 그런 세계를 바로 부처님 세계라 한다. 그래서 화엄경은 부처님의 세계를 설한 경전인데, 그래서 불교인데, 이걸 바꿔 말하면은, 내가 이 화엄경을 통해서 깨달았다. 깨달았으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죠. 그죠? 응? 아직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됐으면은, 우리가 화엄경을 설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설한 게 화엄경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빛이 되어주는 거니까.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부처님 되어가는 과정인 경우에는 해석을 할 때 불교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기보다는 부처님 되는 가르침. 뭐라고요? 부처님 되는 가르침. 그래. 여기 화엄경이 제시하고 있는 십신, 십조, 십행, 십회향, 십지 보살의 길을 따라서 행하면은 누가 될까? 부처님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을 배운다는 것은 뭐다? 부처님이 되는 길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길이다. 응? 이게 부처님 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응? 지각하고 느끼면 안 되겠다. 그죠? 수업 시간에.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22쪽 보시면은 따라하자. 마하, 바이플랴, 붓다, 간다뷰하, 수트라, 그죠? 마하는 위대한, 대, 예? 그죠? 바이플랴, 방광, 붓다, 불, 간다비와, 화엄, 자파 음식, 경, 수트라. 경이란 말은, 이, 불교가 이제 수트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야, 말씀. 수다, 말씀이거든. 엄밀하게 말하면 인도말의 원형은 말씀인데, 그죠? 중국의 원인과 시경, 서경, 효경이라는 경이 있잖아요. 예? 중국인들에게 말씀 그러면 못 알아먹지. 노노는 후에 나왔으니까. 예? 그죠? 노노 맹자 책 후에 나왔으니까. 이전에는 성인의 말씀을 뭐라 하겠다? 시경, 서경, 효경, 역경 하듯이 경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스님들이 번역할 때 부처님 말씀이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자 속에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응? 경,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생활도 경자죠. 길을 가는 경로도 경자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는 부처님 말씀 경자. 뭐 무슨 경자라고? 성인 말씀 경자. 또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동경 135도 그잖아요. 이 씨로 줄로 말하면 씨줄이야, 씨줄. 씨줄은 안 바뀌는 거거든요. 날줄은 바뀌죠, 그죠? 씨줄, 경도, 위도는 바뀌죠. 그래서 경 그러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경 그러기도 합니다. 뜻이 많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또 우리에게 길, 부처가 되는 길을 보여준 말씀이다. 또 내 마음을 경작한다. 경작하는 말씀이다.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라고 번역한 것도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수많은 지식인들, 불자, 선배들이 경, 수트라 번역할 때 경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말씀 또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 되는 길 또는 마음밭을 갖고 가는 과정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한 글자 속에 뜻이 많죠. 이게 이제 한자 번역해주니까 뜻이 많아져 버린 거야. 인도말은 단순한데. 자, 그래서 이 부처님 세계를 표현한 게, 거기 보시면은, 22쪽 아랫부분 따라 합니다. 불신 충만 어벗게, 보현 일체 중생전, 응수하기 실충만, 응수하기 실충만,
불고처차 보리수. 여기서 제일 어려운 글자는 고자, 불고 고자입니다. 고자가 돌아가신 분은 고인 그러잖아요. 그때는 죽을 고자다, 그죠? 한자가 이런 게 어려운 거야. 한 글자 속에 뜻이 수많은 뜻이 있고 이 문장 속에서 어떤 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게 어려운 거야. 그죠? 또 고자는 뭐가 있을까? 고향. 고향 생각, 고자 있죠? 고향이 어딥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고. 또 이제 반장이 고지, 그러므로 까닭에 연고, 연고, 그죠? 그러므로 접속사 쓸 수도 있죠. 응? 그죠?